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그럼 문제. 어떻게 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형, 상해 보험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형, 상해 보험 들었어요? 2번.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23번.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다음은 24번 더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언제입니까? 1. 근무 시간입니다. 2. 휴식 시간입니다. 3. 계약 기간입니다. 4. 임금 지급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입니까? 1. 근무 시간입니다. 2. 휴식 시간입니다. 3. 계약 기간입니다. 4. 임금 지급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6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7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다음은 제공해요.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보기 문제. 식사를 제공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요? 30번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31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22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33번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주업이요. 정답은 들으십시오. 3번입니다.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34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35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떨어져서 다쳤어요. 36번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7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원.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39번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40번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